정부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2년 12월 신설됐던 의무경찰제도는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입대 대신 경찰에서 복무하며 치안 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군 징병 인력 감축 시위 집회 현장 투입 적절성 등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난 2017년부터 폐지 수순에 들어갔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총리는 의경 재도입 검토와 별개로 치안 강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특별 치안 활동을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